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까르보나라 불닭 파스타. 크림 소스에다가 불닭 볶으면 소스를 넣고, 그리고 청양고추 좀 이렇게 썰어 넣어갖고, 중국 당면으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네, 면을 중국 당면으로. 그리고 위에 새우 몇개 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무지, 그리고 여기는 파스타랑 시금치랑 먹어도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신 시금치랑 여기 열무김치, 그리고 여기 깔라만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여리겠었어요. 먹기 전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오실게요.
진짜 잘 어울려요. 이게 저는 시판용 사용했잖아요. 소스 되게 진해요. 와, 진한 소스에다가 불닭볶음면 소스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들어가니까 딱제 스타일인데요. 너무 좋다. 좋아. 정말 중국 당면은 어느 소스든 잘 흡수해서 그 소스가 빛을 발하게 해주거든요. 식감도 너무 좋으니까. 와, 이거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냥 까르보 불닭이랑 많이 틀려요. 청양고추 넣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크림 시금치 파스타. 진짜 맛있다. 야, 진짜 좋다. 오, 청양고추 주세요. 또 시티슈 깔아놨어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김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시키지 말고 갖고 오자 하고 만들어서 바로 먹는 거거든요. 김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어, 진짜 최고다. 진짜 주말에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직 안 가셨거든요. 주말 내내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도 해드려야겠어요. 와, 엄마는 매운 거잘못 드시니까 청양고추 빼고 불닭 소스만 넣어서. 불닭 소스만 넣어서 먹으면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림 소스 양을 더 많이 하면 되니까. 불닭 볶음면 소스의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맛있어. 매운기는 좀 사라지지만. 좋다. 새우 엄청 오동통이야. 씹는 맛이 있어. 멘붕이 진짜 하나도 안 먹었구나. 와우. 진짜 잘 먹었어요. 아, 근데 역시 뜨거운 거는 저는 약간 무리긴 하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뜨끈하게가 아니고 뜨겁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열무김치는 마지막에 먹어서 잘 모르겠고, 단무지랑도 잘 어울리고, 피클이 없는 게좀 아쉽긴 했지만, 크림소스랑 불닭소스는 진짜 잘 어울려요. 원래 저는 크림소스에다가 고추장 조금 넣어갖고, 청양고추 해갖고 먹는 것도 가끔 먹거든요. 약간 매콤한 파스타 먹고 싶을 때. 이게 불닭소스가 들어가니까 매콤하면서, 그리고 청양고추 같이 들어가니까 매콤하면서, 크림소스의 느끼함도 버리지 않고, 불닭소스의 약간 그 시그니처적인 그 소스 맛도 해치지 않았고,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매운맛이 풍성해졌고, 진짜 맛있었어요. 새우 넣는 것도 강추고, 베이컨이나 햄 같은 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당면. 크, 면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소스가 안에 흡수해버렸어요. 이번에는 삶아서 넣지 않고 같이 볶았잖아요. 같이 볶다 보니까 이그 과정에서 소스가 당면 안에 싹 흡수가 돼서 와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뭐 청양고추 한두 개만 넣으셔도 될것 같고 뭐안 넣으셔도 될것 같고 불닭 소스랑 크림 소스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맛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깔라마씨는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댓글이나 DM이나 카톡이나 협찬이나 뭐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온 아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마시려고 물 대용으로 갖고 온 거지. 이건 위메프에 가시면은 한 가지 힌트. 위메프에 가시면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해갖고 세 가지 세개만 2,900원에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사드시면 되세요. 자 가볼게요. 안녕.